어제 오후 서울에서 전복된 차량에 갇힌 임산부가 시민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. 행인들이 도와줘서 빠른 대처가 가능했습니다. 사건 사고 소식 안상우 기자입니다. 차 안에 갇혀있던 한 여성을 근처 시민들이 구조해냅니다.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서울 노원역 근처에서 택시와 충돌한 경차가 그대로 전복됐습니다. 차 안에는 임신부 A씨가 홀로 갇혀있었습니다.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어젯밤 8시 50분쯤엔 강원도 춘천시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. 이 불로 투숙객 등 18명이 건물 밖과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특히 46살 성모 씨가 전신 화상을 입는 등 2명이 크게 다쳤고 다른 4명도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소리가 났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선 질식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작업자 62살 박모 씨가 숨졌고 다른 작업자 3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5층에서 벽면 방수공사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SBS 안상우입니다.